인덱스가 엄청 넓은데? 생각보다 넓지? 응. 와. 롤 돌아가요. 저, 여기를 찍고 이렇게 돌려. 우리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아 연출이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다한나락동영의 사장이고요. 여기를 저와 같이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한 디자이너 최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최. 오늘 드디어 14일날 오픈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13일입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 오픈까지 다 마치고 아직 좀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저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고! 자 일단 딱 여기를 보시면 입구가 어딘지 출구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 여기 수상한 다락방이라고 제가 이걸 썼습니다. 여기 오시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좋잖아요. 여기서 정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요. 들어오면 이제 어둠의 공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제 여기를 딱 열면 초원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와우 레전드.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포토존이 총 5개로 구성돼 있어요. 5개. 자 1번 포토존부터 갑시다. 어디에요 1번? 여기죠. 네, 토끼의 테이블 같은 컨셉이에요. 네, 여기 한강이잖아요. 한강에서 놀려면 이제 필요한 피크닉 소품들 그런 소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놀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팔 거예요. 그리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여기를 여기 벽을 사실 꾸미는 게 제일 시간 오래 걸리고 돈 제일 많이 들고 제일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떤 초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지랄지랄하다 결국 제가 이겨서 여긴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잡아. 이 뭔 장면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직원들은 하지 않았으라는 공간에 지금 기동님의 감성을 한번 넣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태도로 세워줘야 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 그 다 세로로 꺾어서 세우기 시작하는데 기동님 라일락은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아니라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나가리님한테 점수 받은 거 한번 가만히 있어봐. 여기 여기 한번 나한테 믿고 맡겨봐. 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내가 꺾어서 작은 걸로 올라. 파이팅! 여기 반 거기 여기면 여기만 한 2cm 되는 사람. 비동 씨 진심이야. 아 진짜로. 제가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오랜만에 산소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정글? 이쁜 정글 같은 느낌? 약간 타잔에서 나오는 정글 같은 느낌이 좀 나고 그 다음 포토존은 여기입니다. 이건 누가 아이디어예요? 아 이제 우리 기동님 아이디어. 네 이거는 딱 제 감성이에요. 저희가 이걸로도 좀 실험을 했어요. 요거를 위로 달까 아래로 달까 하다가 체인지가 이겼습니다. 아래로. 여기는 아무래도 토끼의 정원이니까 모든 눈높이를 아래로 낮추자. 그래서 요거도 낮은 책상, 낮은 의자, 요거도 낮은 거울.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거울 셀카를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누구 아이디어죠? 여기? 제 아이디어예요. 네, 여기는 디자이너 최 아이디어인데 여기는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연못 거울이 올 거예요. 거울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느낌이 나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실수 이렇게 찍으면 된답니다. 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조명들이 이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조명들을 전부 다 협찬을 받았습니다. 샛별하우스에서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조명 한 90%는 샛별하우스에서 받은 거예요. 좀 이렇게 되게 이뻐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4번 여긴 단 하나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예요. 뭐죠? 무지개떡. 네, 가래떡. 그래서 가래떡으로 막 요리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 물건을 뭐 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공간에서 사진도 찍고 좀 이쁘게 포토존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포토존의 이름은 무지개떡 방앗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닭들이 알을 낳은 컨셉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안에가 노래요. 노란자 한 거죠. 반죽을 불 노란색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디테일 쩔었죠? 여기에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여기에 이제 창문으로 된 거울이 올 거예요. 열면 이제 창문 같은 느낌. 이제 이 공간에 포토존은 끝났어요. 이 작은 공간에 저희가 포토존 무려 5개나 만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자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사진 찍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초원이 딱 끝나요. 그럼 뭐가 펼쳐지냐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들어가보자. 오! 이제 여기는 해리포터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해리포터의 끝판왕 이제 앤틱한 느낌인데 일단 첫 번째 여기를 가지고 그렇게 지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겨냈습니다. 이 거울을 설치하기 위해. 원래 여기다 뭐 이상한 포스터 붙인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닌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인정? 솔직히 인정? 인정. 그래. 여기서 포토존을 꼭 쓰시고 수상하늘 앞방 여기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누가 오늘 알바생으로 와 있는지 뭐 어디에서 새롭게 또 오픈을 하는지 저희가 계속 낼 생각이에요. 그래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진짜 이제 우리 직원분이 여기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수상한다랄빵입니다 이제 외치는 곳 이제 계산하는 곳 A존이랑 B존의 전부 다의 특징을 제가 갑자기 설명을 드리면 세벼가기가 존 쉬워요. 그게 너무 걱정돼요. 제발 세벼가지 마세요. 제발 저희가 이게 딱 보시면 아시죠? 돈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막 엄청 수익성이 강한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쓰는 거지 이런데 뭐 돈을 받거나 그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좋은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놨지만 물건은 안 사고 세벼가는 행위 진짜 저희 망합니다. 진짜 제발 세벼가지 마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는 그 뭐야 스툴을 딱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포토존으로 하나를 또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쁘죠? 이제 여기는 학생분들이랑 다이어리를 꾸미시는 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막 페어 같은 데 다 나와서 다 명함 싹 돌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을 맺게 된 브랜드들이라 가지고 네. 저희가 다 일일이 상품을 확인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스티커들, 다이어리 꾸미게 하는 제품들도 뭐 그렇게 큰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러스트 작가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다가 여기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네. 입구는 저기, 출구는 여기. 절대 출구로 들어오거나 입구로 나가면 안 돼요. 물건 세벼가기가 너무 좋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다시 아까 전에 그 자리로 오게 됩니다. 와 이거 만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디자인 인테리어 한다고 진짜 막 뒤질 뻔했는데 하여튼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만족스럽고 최은지와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전 더 이쁘게 꾸밀 생각이고, 네, 제 감성을 좀 더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네, 이게 수익성이 큰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막상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막 투자할 만한 돈에 막 여유가 막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꿈의 공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거라서 많이 와주시고 진짜 물건 꼭 안 사셔도 와서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해 드릴까 이렇게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싫어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제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 세차비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수상한 다락방이 완공이 됐는데, 아, 저희 정말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사진 맛집이거든요 얘가. 정말 꼭 저희도 보러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 직원들이 여기 준비한다고 한 며칠 밤을 새가면서 여기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손으로 다 만든 거래요. 정성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우순이랑 제이가 주말에 항상 있을 거고요, 기동 재열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면 저희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